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범한 진리이지만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고대에서는요, 각기 족속들마다 수호신이 있었어요. 수호신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수호신이 세서 이겼다라고 믿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성은요,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예굽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었거든요. 그 피재앙을 통해서 나일신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재앙이었는데 흑암재앙을 통해서 예굽의 태양신을 이겼다 하는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하셨고 책임져 주셨는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그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지 주변 족속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증거궤라고도 불렀습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십계명 두 돌비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법궤 위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둥들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1차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했어요? 그러면 이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 보지 않은 채 전열을 정비해서 블레셋과 2차 싸움에 나갈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요. 법궤 가지고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들이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법궤를 무서워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마냥 좌절하고 절망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려고 해요.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자.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참패하게 되어지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이 다곤신과 관련해서 아주 깊은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삼손이 마지막에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서 수천 명을 이렇게 몰살시켰던 그 생생한 기억을 블레셋 사람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치욕적인 기억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전쟁에서 그 법궤를 빼앗아오게 된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해서 큰 보물이라도 얻은 것처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당에 법궤를 안치했어요. 마치 다곤 앞에 법궤가 무릎 꿇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튿날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 법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소름 끼치는 그 장면을 보고 스스로를 위로해요. 우연한 사고일 거야. 그런데 이튿날 더 끔찍한 상황을 목도하게 되어지지요.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목도 잘려지고 이 손도 잘려져 가지고 이 그 문지방이 나뒹굴고 몸뚱이만 남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 눈앞에 펼쳐진 그 사실 애써 부인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이것도 우연일 거야.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이제 독한 종기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요. 법궤가 있는 곳에. 그래서 자 아스돗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 법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드 사람에게 독한 종기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요. 가드 사람들도 두려워하면서 그 법궤를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에게 독한 종기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앞구절부터 보십시오. 새 수레를 만들어요.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택해요. 그리고 소의 수레를 메워요. 그리고 송아지를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실어요. 그리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가지고 궤 곁에 두고 드디어 출발을 시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에게 임했던 모든 재앙이 법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면서도 불가능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에요. 법궤가 벳세메스로 가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고 그리고 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연히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들은 끝까지 언약궤로 인한 재앙이 우연으로 돌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전나는 소를 선택한 거예요. 전나는 소는요, 이제 새끼를 낳은 그런 암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짐승도 작은 미물도 이 본성이 있잖아요. 새끼 보고 싶은 본성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암소였어요. 두 마리. 그러니까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서 재앙을 우연으로 돌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우연을 믿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인간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우연히 만나서 부부가 되고 우리가 우연히 신나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게 되고 그럭저럭 살다가 우연히 세상을 떠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진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멍에를 맨 소가 벳세메스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완전 제로입니다. 통계학에서는요, 절대 제로라고 합니다.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소들은 바로 행하여서 대로로 갑니다. 울면서 갑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벳세메스까지 갑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암소들을 이끈 것이지요. 아멘. 이 일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임이 입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두 마리 암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삶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는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갑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면은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소들이 있어요. 밭을 가는 소가 있고요, 짐을 나르는 소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마리 암소는요, 법궤를 운반하는, 사명을 맡은 영광스러운 소였습니다. 다른 소들과는 구별된 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맡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마리 암소는요, 바로 행하여서 갑니다. 똑바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견눈질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고 선택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아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세요. 벳세메스로 간 암소는 울면서 갑니다. 12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갈 때에 울고 그랬어요. 두 마리 암소가 가면서요 울었다는 것은 왜 울었어요?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운 것이에요. 그러나 사명 때문에 모정을 초월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두 마리 암소를 통해서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살고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길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때로는 사명을 위해서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자식까지도 뒤로 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알기에 우리는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요,
가족을 등한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인정을 초월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은 인정을 초월해야 합니다.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울면서라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갑니다. 12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치우치다는 말은 빗나가다, 기울다, 벗어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리 암소는요 치우치지 않았어요.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중도에 꾀를 내지 않았어요. 곁눈질 하지도 않았어요. 곧장 벳세메스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두 암소처럼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정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단은 끝이 달라서 이단입니다. 치우쳤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좌우로 치우칠까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 바른 사명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역사관, 바른 구원관, 바른 교회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값지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잘 안 나오지요. 순교라는 말이 나오니까. 다시 한 번이요. 세상에서 가장 값지게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암 목사님처럼 순교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신앙 때문에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적인 삶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교자의 신앙 따라 주님 위에 살다가 주님 위에 죽을 수 있는 복된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따라합시다. 제물로 드려집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아, 누가 정지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레를 끌고 움직였던 암소가요, 여호수아 밭에 이르렀을 때 큰 돌 있는 곳에 멈추어 섭니다. 무리들이 달려와서 수레의 나무를 패고, 법궤를 실어왔던 수레의 나무를 패고 수레를 이끈 그 암소들을 잡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두 마리 암소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얼마나 애썼어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여물이라도 실컷 먹여주던지, 고생했다고 좀 편히 쉬게끔 해주는 못할 망정, 법궤를 메어온 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소는요, 주인을 위해 살고 주인을 위하여 죽는 정말 유익한 동물이에요. 소는 부스러기만 먹어요. 볏짚 그리고 콩깍지 다 태워져야 될 것들, 그 다음에 고구마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소예요. 소는 주인을 위에다가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서도 결국 주인에게 최상의 봉사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소와 같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대속죄물 되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산채물로 여호와께 드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가 블레셋 땅에서 벳세메스까지 정말 먼 거리를 올 수 있었던 것, 두 마리 암소의 힘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두 마리 암소와 동행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냥 우연하게 굴러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역자는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바른 길 가는 사람입니다. 똑바로 가는 사람입니다. 울면서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도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의 열정을 갖고 세계를 품고 자기를 불태울 성도가 필요합니다. 몰아쳐오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해도 주님께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두 마리 암소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똑바로 가십시다. 울면서라도 가십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십시다. 그리고 마침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성도가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큰 상급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